01, 복소수. 새로운 수를 또 배우게 되는데, 제곱하여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i로 나타내고, 아, 이게 이제 그 이미지너리 넘버. 이미지너리. 그러니까 상상 속에 존재하는 수야. 그래서 i, 영어 소문자 i, i를 이제 약간 필기체 비슷하게. 그러니까 i로 나타내고, 그러니까 요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제곱해서 음수가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가 아니야. 그러면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러면은 이거 왜 배웁니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가 있어. 필요한 경우.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복소수라는 걸 배운다. 실제로 이거 쓰이진 않지. i로 나타낸다. 자, 이거의 수 i를 허수단위라고 한다. 즉, i는 뭐냐? 루트 마이너스 1이야. 그 제곱하면 그래서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아주 마이너스 1. 자, 이무의 실수 ab에 대하여 a 더하기 bi의 꼴로 나타내어주는 수를 뭘 한다? 복소수라고 한다. 이때 a를 이 복소수의 실수 부분, b를 허수 부분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a 플러스 bi, 실수 부분 a가,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이 b가 돼, b. 허수 부분, 그러니까 i 앞에 있는 거지 b. 그러니까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이거 합쳐서 복소수라. 그러면 만일에 a가 0이, b가 0이다. 그 b가 0이 될 수도 있지. ab는 상수거든. b가 0이 되면은 허수 부분이 없게. 그러니까 요 a만 남게 되지 a만. 아무튼 이제 새로운 숫자가 나와가지고. 좀 혼란스러울 텐데. 자, 문제 보자. 01번. 다음 수를 허수단위, 그러니까 i가 허수단위야. 허수단위 i를 새로 나타내라. 야, 이게 그냥 i지. i지. 그러니까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야. 루트 마이너스 1. 다시 설명하면 i 제곱은 그래서 얼마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다. 마이너스 1. 가로 2번. 가로 2번은 루트 마이너스 5네. 천천히 해보자. 루트 마이너스 5. 이거 해설이 좀 잘못된 것 같다, 그치? 이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지? 아, 이거 해설이 잘못됐네. 아, 진짜. 아, 이거 전화를 좀 해가지고 소리를 좀 질러야 되나? 루트 5가 아니라 루트 마이너스 5가 되는 루트 마이너스 5. 루트 마이너스 5. 고쳐, 이렇게. 루트 마이너스 5. 자, 그럼 루트 마이너스 5는 루트 5 곱하기 마이너스, 이게 허수단위잖아. 마이너스 1이 나오게끔 해야 돼. 그러니까 루트 5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이거는 루트 5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야, 나왔네, 허수단위. 그렇지, 요게 i라고. 그래서 답이 뭐냐? 루트 5 i가 된다. 루트 5 i. 가로 3번. 가로 3번은 루트 0.9. 요 루트 0.9는 루트 9 곱하기 마이너스 1이지. 9 곱하기 마이너스 1. 요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허수 단위가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루트 9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요게 허수 단위 i잖아. 요게 i라고. 그래서 뭐가 되냐?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루트 9 i인데, 루트 9는 3이잖아, 3. 그래서 답이 3i가 되는 거야, 3i. 3i. 가로 4번. 가로 4번은 루트 마이너스 24다. 루트 마이너스 24는 루트 24 곱하기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뽑아야 돼. 마이너스 1을. 그러면은 요거는 루트 24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네. 루트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요게 i지 않냐, i. 요게 i지 않냐. 그래서, 야, 그리고 루트 24는 뭐야? 루트 24. 루트 24는 2루트 6. 4 곱하기 6이니까. 그치? 요건 이제 i가 되는 거고. i가 되는. 그래서 답이 뭐가 되냐면은, 답이 2루트 6 i가 된다. 2루트 6 i. 가로 5번. 루트 마이너스 100.
야, 루트 마이너스 100. 루트 마이너스 100은 이건 마이너스 1을 따로 뽑아야 돼서 100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고. 100 곱하기 마이너스. 이건 뭐냐면은 루트 100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루트 100은 얼마야? 루트 100. 루트 100은 10이잖아. 10. 10. 이건 이제 저기 허수 단위 나왔잖아. 이거 i잖아, i. 그래서 답이 뭐가 되냐? 10i가 돼. 답이. 아이고, 아이 좀잘 써야겠다. 점 찍고 짠. 그래서 10i다, 10i. 가로 6번.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9네. 자, 이거는 일단 마이너스를 앞으로 뽑고 루트 마이너스 19부터 보자. 그럼 루트 마이너스 19는 루트 19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다. 루트 19 곱하기 마이너스 1. 요거는 뭐랑 같냐? 마이너스 가로치고 루트 19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하고 아니 가로 닫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요게 허수단이잖아. i잖아, i. 그 답이 뭐가 되냐? 마이너스는 그대로 살아있고, 마이너스, 루트 19는 그대로 살아있고, 그 뭐가 돼? i가 되는 거야, 답이.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루트 19i다. 조금이라도 이해 안 되면 질문해야 돼. 그다음에 가끔씩 학생들 문제 숫자 쓸 때, 마이너스 루트 19i. i를 근호 안에 쓰면 안 돼. 밖으로 나가야 돼. 근호 밖에. 근호 안에 쓰면 안 돼. 근호 밖에 써야 돼. 가로 7번.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6. 이거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를 일단 뽑아내고, 그다음에 가로 루트 36 곱하기 마이너스 1이지, 이거. 그러면은 마이너스는 살아있고, 가로. 이건 루트 36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잖아. 야, 그러면은 또 루트 마이너스 1 나왔는데, 이게 뭐야? i지, i. 요건 i고, 루트 36은 얼마냐? 6이지, 6. 이건 6이라고, 6. 그래서, 답이 뭐가 되냐? 마이너스는 살아있고, 6이 나오고, i다.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6i가 돼. 마이너스 6i. 가로 8번.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8. 자, 이것도 마이너스 치고, 가로 치자. 가로 치면은, 루트 마이너스 48은 루트 48 곱하기 마이너스 1이지. 가로 닫고. 그럼 이건 뭐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가로 루트 48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같지 않냐? 그러면은 나왔네. 요거이가 뭐가 되냐? 허수단이 i가 된다고 i. 그럼 루트 48은 뭐냐? 루트 48. 루트 48은 4루트 3이네. 이건 4루트 3이잖아, 4루트 3. 루트 48은.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4루트 3 i 이렇게 된다. 마이너스 4루트 3 i. 아, 2번. 02번. 다음 복소수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은 각각 구하라. 가로 1번. 2 더하기 3i. 아, 이게 실수 부분이네. 그래서 실수 부분은 얼마냐? 2. 그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은 3이어서, 아이 쓰면 안 된다. 아이 쓰면 안 돼. 허수 부분이야. 요거, 저기, 정수만 써야 돼. 유리수. 유리수 3만 써야 돼. 3. 3. 아이 쓰면 안 된다.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은 요 숫자만 쓰는 거야. 숫자만. 숫자만서 실수 부분 2, 허수 부분 3이야. 가로 2번. 5 마이너스 3i. 아, 이거 쉽네. 그 실수 부분은 얼마냐? 실수 부분은. 5네, 5. 아, 진짜. 요게 실수 부분, 요게 허수 부분. 그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3. 가로 3번. 가로 3번은 루트 2 빼기 6이네. 아, 진짜 이것도 쉽다. 쉽네. 그럼 이게 뭐다? 이게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실수 부분은 루트 2,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6. 야, 이거 i 쓰면 큰일 난다. i 쓰면은 이거 허수
이게 허수 부분은 숫자만 쓰는 거야. 숫자 I 쓰면 안 돼. 가로 4번. 9. 그럼 실수 부분은 이게 9는 뭐냐면은 9 플러스 0 곱하기 I거든. 그러니까 실수 부분은 9지. 허수 부분은, 그러니까 허수 부분은 0이 되는 거야, 0. 없다 그러면 안 돼. 허수 부분 0이 있는 거야, 0. 0이 있는 거야. 가로 5번. 가로 5번은 5i. 이건 이제 0 플러스 5i거든? 0 플러스 5i. 그러니까 실수 부분은 0이 있는 거야, 0. 실수 부분 없는 게 있어. 허수 부분은 5지. 이렇게 써야 돼. 실수 부분이 있는 거다. 03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걸 써넣어라. 제곱하여 뭐가 되는 수가 아니냐? 제곱하여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요걸 이제 i로 나타낸다, i. 그럼 i제곱은 얼마야? 그러면은 i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요 인수 i를 뭐라 그러느냐? 요를 허수단위라고 한다. 임의의 실수 ab에 대하여 a 더하기 bi꼴로 나타내어지는 수를 뭐라? 복소수. 그러면은 학생이 이제 이런 의문을 가져. 뭐냐? 예를 들어서 5다. 5. 그럼 이거 복소수입니까? 복소수인가? 왜냐? 이거 5는 5 플러스 0i랑 같잖아. 복소수입니까? 맞아. 맞아. 그럼 6도 복소수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제 학생들이 배웠던 가장 큰 수의 범위는 실수잖아. 실수. 실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뭐 저기 그 실수가 있으면은 실수에 이제 그 무리수랑 유리수가 들어가잖아. 무리수랑 여기서 요 복소수가 이걸 포함해. 복소수가 실수를 포함하는 거야. 복소수가. 그러니까 요 안에 이제 뭐 유리수도 있고 유리수 무리수가 있는 거지. 유리수랑 무리수가 있는데 복소수가 이걸 다 포함한다. 그러니까 복소수가 상당히 넓은 범위의 수지. 욕 봤다.